아프리카 여행 2탄. 남은 건 이미 장난감 하나밖에 없으니. 그러기, 그거 엄청 오래된 건데. 저번에 우리가 잡책들도 팔고 그런데 책이 이렇게 많이 남았잖니? 했는데 진짜 너무하게도 막 1,500만 원을 내고 한 사람당. 아휴. 그러게, 근데 요즘 왜 그렇게 장사가 안 될까? 더 좋은 책 가게가 생긴 거 아니야? 우리보다 더? 그러게. 한번 찾아가 봐, 나는 쉰다. 빨리 와. 그렇게 그레이스는 더 좋은 책 가게를 찾아 나선다. 이보세요. 왜요? 왜 책을 팔고 있어요? 내가 책 팔고 싶어서 파는 건데, 너 뭐가 문제 있어? 아니, 우리 따라서 책뺀거 아니라고, 아니냐고요? 뭐? 나는 이 가게에 책 가게 내가 하나 나나 하나만 장사하는 건줄 알고 있었는데. 아무튼 뭐또 뭐가 문제네? 내가 책 장사하고 싶어서 책 장사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 방식대로 똑같이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로 오죠. 그러면 내가 자는 책 가게 잠시만 다를 테니까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라고. 그래요. 그런데 책 가게를 닫자마자 모든 사람이 그레이스의 책 가게로 오게 된다. 아니, 봐봐요. 책 가게를 닫으니까 우리 책이 팔리잖아요. 아무튼 그건 뭔지 모르겠고, 여기는 책다살 거예요. 네, 뭐 원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이책다살 거예요. 아, 다요? 네, 나왜 이걸로 책 장사해야 되거든. 안 돼요. 그냥 돌아가세요. 아니, 우리 책을 갖다가 장사를 하려고 하다니. 당장 저희한테 가봐야겠어. 저희! 있잖아, 어떤 사람이 우리 책가게에서 책을 몽땅 다 사간다고 했거든? 근데 있잖아, 내가 조금 수상한 거야. 그래서 왜 가져갈 거다살 거냐고 물어봤더니 있잖아, 완전 너무하더라고. 우리 책을 다 사다가 자기도 장사하려고 그랬대. 아이고, 그렇게 장사하면 애들 오나? 그러게, 나도 그래가지고. 아팠지? 당연하지. 아유, 그래. 그게 좋은 거야. 아니, 근데 요즘 책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내가 남의 붙일 거를 너무 많네. 그러면 내가 붙일게. 너도 좀 쉬어. 아니야, 괜찮아. 이까지 책다 붙일 수 있어. 그럼 우리 같이 붙일래?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 간다. 하지만 운 좋게도 그레이스와 조이는 그동안 새거 팔아본 돈으로 아주 좋은 원룸 집을 사게 된다. 되게 좋다. 그러게, 이렇게 불도 잘 되고 선풍기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옛날에는 거의 다 부서져가지고 아무것도 쓸게 없었는 방이야. 여기 구멍 하나만 있지만 뭐 이렇게 봐봐, 아주 튼튼하잖아. 우리 옛날 집을 그래. 이렇게 훅만 해도, 이렇게 똥만 해도 후두두두둑 하는 소리가 났는데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인테리어로 싹다 해주고 여기서는 사람 다섯 명도 다잘수 있을 거야. 그러게, 둘이 있잖아. 그러면 돈이 덜 벌어야 되잖아. 근데 이책쓴거 뭐지? 몰라, 우리 위해서 준비되는 것 같은데, 그냥. 그럼 여기는 누가 앉지? 아, 그럼 우리 여기서 책 장사를 하자. 잠시만, 내가 생각하는데, 우리 있잖아, 게스트하우스를 하는 게 어떨까? 게스트하우스? 하긴 여기는 방의 일부야. 사실 방이 얼마나 많다고. 그러니까 우리 게스트하우스 한번 해보자. 그래, 게스트하우스 하면 좋을 것 같으면 여긴 사무실. 그래, 여기 우리가 쓰자. 그래. 그래서 그레이스와 조이는 게스트하우스를 하게 된다. 아, 예, 들어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우리, 뷰티풀 게스트하우스에 오시는 걸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잠자리 당연히 요거.
잠자리 보러 오셨어요? 그러면은 체크인 하시게요. 네. 그러면은 이름 먼저 알려드리겠어요? 제 이름은요? 예. 하온이랍니다. 하은이요? 하온이랍니다. 아, 하온에. 하온. 예, 그러면은 럭셔리 방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일반? 아니면은 라지? 라지 방으로 주세요. 라지 방은 두 명이서만 이용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그냥 그 최고급으로 주세요. 그게 럭셔리인데요? 네, 럭셔리로. 네, 럭셔리. 근데 럭셔리 얼마인지는 알고나 계세요? 아니요. 얼마인 것 같아요? 한 100만 원 정도? 1일이니까. 아니요? 이거 빨리 약간 하세요. 한 65만 원 정도? 그거밖에 안 되나요? 네. 그리고 일반 방은 뭐라고 해야 되지? 일반 방은 얼마였더라? 아, 일반 방은 그냥 한 하루에 한 30만 원 정도? 그리고 라지는 100만 원이에요. 네. 아, 그렇군요. 있잖아요. 그럼 제가 좀 부탁할 게 있는데요. 예. 네. 아침 점심 식사 다 주세요. 아침 점심 식사는 없고요. 아침만 제공됩니다. 아침이요? 네. 그러면 점심 저녁은 점심 저녁은 밖에 나가서 다른 거 드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 저쪽 밖에 대기실에서 기다리시고 제가 방 찾으면 그때 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그런 손님이 다 있어. 근데 선풍기 바람 왜 이렇게 약해? 2단? 아, 역시 그레이스 건 좋다니까. 아, 손님 이제 방 준비되셨으니까 오세요. 아, 사람이 좀 많아요. 아, 이쪽 방인데, 여기 이렇게 방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게 라지예요. 라지 두 명에서 잘 수 있는 방인데, 모기장도 이렇게 쳐져 있고요. 일반은 여기 2층 침대가 있는데, 이게 일반이에요. 그렇군요. 네, 럭셔리는 바로 여기고요. 아주 아늑해요. 네, 여기가 손님 방이고요. 여기 다른 사람들이 올 수 있는데 사람들이랑 여기는 화장실은 다 같이 나눠 쓰셔야 해요. 아, 알았습니다. 네, 좋은 일단은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 그러면 여기가 2인용. 네, 여기가 2인용 라지방. 요거는 뭐지? 럭셔리? 럭셔리하고 요거는 일반용. 네. 알았어요. 아, 무기장은 꼭 여시고 이렇게 들어가세요. 여기 이렇게 야광이 있어서. 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런데 게스트하우스 손님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결국은 그레이스와 조인은 게스트하우스를 그만두기로 하려고 했다. 아, 너무 힘들다. 아니, 도대체 컴플레인이 뭐가 이유로 그러는 거야? 고작 냄새 하나 난다고 그것 때문에 컴플레인을 해야 돼? 있잖아, 그러면 우리 게스트하우스는 하지 말자. 그래, 이제 그만두고 저기 있는 손님들 다 몰아주자. 그래. 다 몰아라, 작전부터 세우자. 게스트하우스 몰아내는 작전! 그러면은 첫 번째 작전은 어때? 아주 좋아. 그래,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내일 저녁에 실행하자고. 그래. 일단은 지금 밤 11시니까 빨리 자자. 그래. 여기 이렇게 밖에 화면이랑 여기 이렇게 밖에 전광 팬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너 잔다. 그래. 다음날 밤. 일단은 작전을 실행하기 전 보일러는 최대로 틀어놓고 다른 곳에서 보일러를 최고로 트는 거야. 지금 방이니까 조용히 들어가서 보일러를 최고로 틀어놓고 가지. 아우, 덥다. 자, 그러면 이제 작전이 먹힐 거야. 지금은 밤 9시밖에 안 됐으니까 밤 11시까지 기다려야 되겠는걸. 자, 그럼 밤 1시 돼서 불이야 소리 지르는 거야. 아, 여기 왜 이렇게 더워졌지? 어우, 그러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시원했는데. 참으면 뭐 기다려
뭐 고장 보일러 같은 게 고장 났나 보죠. 그러게요. 컴플레인 좀 해야겠어요. 아휴, 빨리 갑시다. 그래요. 아, 무슨 이게 뭐예요? 왜요? 지금 저기 너무 더워서 못 자겠잖아요. 여기가 수돗물이 덥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더운데요? 아, 불이야! 아, 잠시만요! 작전 성공! 그레이스! 그레이스! 작전 성공했어? 이제 보일러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자. 그래. 어, 더워 죽는 줄 알았어. 아, 이쪽 보일러부터. 이쪽 보일러도. 이쪽 보일러도. 아, 우리 목표는 이제 아닌데. 그러게, 여행 가는 거였는데. 돈을 고자 5만 원 정도밖에 못 벌었어. 다 손님들이 다 가져가서 돈을. 그래? 남은 게 고자 5만 원이야, 5만 원. 안 되겠다.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우리도. 그러게, 이게 뭐야. 집세 밀리겠어. 그러게, 겨우 샀는데. 아, 그런 게 집 너무 넓은 거 사서 그런가? 우리 그러면 하느님한테 열심히 기도하자. 그래. 빨리 성령, 빨리 교회로 가자. 아니, 왜 나 혼자 또 온 거야? 요번엔 저희가 변비 걸려서 못 왔고. 그래도 하나밖에 없네. 아이고야. 아저님, 제발 저기 좀 도와주세요. 아이고. 아우, 아, 기도하고 있었어? 야, 있잖아. 여기 기도하는데 오늘부터 세금 걷는데. 그래서 벌써 3만 원이나 낭비했어. 15분에 15,000원이래. 이게 말이 돼? 우리 빨리 가자. 돈은 내고 가야지. 아니, 이미 다 냈어. 그리고 15분 되려면 아직 5분, 15분 되려면 아직 10분이나 더 남았는가? 나 5분밖에 기도 안 했어. 빨리 기도해.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여행 가고 싶어요. 여행은 이제 안 해도 되니까. 제발 집값만 안 밀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를 하자 아주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뿅 하고 양산자와 함께 정글에 왔다. 아니, 알 수 없는 곳으로 왔다. 여기가 어디지? 그러게, 햇빛도 잘 안 들고. 내가 왔네? 얘를 가져오면 어떡해. 딸기! 딸기가 말하네. 아무튼 우리 빨리 가자. 아, 맞다. 혹시 그거 아니야? 마마이브라! 열어라! 여기 또 어디야? 너무 어둡잖아. 딸기 놓고 왔어. 딸기. 딸기 가보기 잘했다. 아, 그러게, 딸기도 추워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다른 데로 가자. 마마이브라! 열어라! 어? 아니, 이건 얼음이잖아? 여긴 어디지? 여긴 화장실이 안 가는 게 낫겠어. 그래, 냄새나겠다. 도대체 우린 어디 있는 거지? 마법이구나. 마법나! 여기야! 그러게. 여기서 나가면은 빡! 나왔다! 이거 보드잖아! 그냥 간다 하면서 다리를 필요 없어. 여기는 우리 사무실 아니야? 우리 집으로 왔지? 잠시만! 이건 피아노가 아니야! 뭐야? 눈처럼 뽀득뽀득해. 그러면은 딸기야! 너 혹시 춥니? 딸기! 딸기도 춥대. 그렇구나. 아, 여기 또 마을입니다. 마을아, 열려라! 여기 옷장이네. 여기다! 마을!
소이. 여기 이번에도 걸어봤어. 추워. 딸기야 괜찮니? 너도 괜찮아? 딸기는 지금 얼어서 있잖아. 얼었는데? 아, 냉동 딸기야. 여기 집이다. 저기요. 어? 여기 또 우리 집으로 왔잖아. 이게 뭐야? 그래도 여기 우리 집이 아니야. 여기 이거 느낌은 양탄자처럼 폭신폭신해. 응. 짠해? 여기 보면 딱딱했고. 그리고 컴퓨터는 젤리 먹을 수 있나? 하나 줘볼까 우리? 근데 어떻게 먹어 얘는? 입이 없는데? 몰라 아무데나 주면 되잖아. 한번 먹, 한번 이게 먹어봐. 그래. 짠. 아 먹었네? 어? 먹었어. 맛있겠다? 다 줘볼까? 어? 새로운 신부 친구가 왔어. 우와. 그러면 우리 얘도 데리고 빨리 가자. 여긴 너무 더워. 문 좀 열어놓자. 아이, 너무 그래. 덥네. 여기 도대체 공기가 몇 시야? 그러게 나도 진짜 너무 덥다. 왜? 뭐야 조이? 그런데 조이가 문을 열자마자 어마어마한 눈들이 집을 밀려들어서 다시 마법의 공간으로 이동하게 된다. 아 여긴 어디지? 야 여긴 어디야? 어 여기 엘리베이터잖아. 그러게 우리 어디 가는 거지? 어 안돼 우리 지하로 가고 있어. 야! 야! 어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가 어디지? 그러게 계단이네. 내려가 보자. 그래. 그러게 여기 왠지 낯익지 않아? 그러게 여기 어디서 봤더라? 아 맞다 러브즈 가는 집. 아 길이잖아. 그런데 러브가 가는 길 치고는 너무 냄새가 봐봐 나무 마루가가 있어. 우와 여기 수영장도 있었나? 그러게 원래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와 나무다. 우와 풍경 되게 좋다. 다. 그러게. 여기 수영장도 되게 깨끗해 보여. 수영하면 짱 좋겠다. 근데 우리는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야 돼. 우리 여기 우리 빨리 러브 집으로 가자. 그래 옆 러브 집 가는 쪽이 어디였더라? 어 벌써 그거 까먹었냐? 아 저기였나? 어 빨리 저쪽 계단으로 올라가자. 그래. 그렇게 러브와 조이는 러브네 집으로 향하게 되고. 그레이스와 조이. 그레이스와 조이는 그렇게 러브의 집을 향하게 되고. 조이 여기 길이 있어. 우리 한번 따라가 보자. 그래. 옛날엔 러브 집에 가는 쪽은 원래 다 잔디로 덮여져 있었는데. 그러게. 어 이번에 또 어디로 이동하는 거야? 와! 여기 여기 어디야? 그러게. 어 잠시만. 야! 여기 러브네 집 엘리베이터 아니야? 그러게 비슷하게 생겼네. 여기 뭐. 있고. 어 그러게 러브네 집은 11층인데 11층으로 가고 있잖아. 어 러브네 집은 12층인데 11층으로 가고 있네. 여기 좀 뭔가 다른 세상인 것 같아. 좀 이상한데? 아 엘리베이터도 그렇게 친절해 보이지도 않고. 봐봐 여기 걸려있잖아. 그러게 이건 없었는데 언제 생겼지? 그러게. 어 자기 신발장도 있지? 어 여기 이거 우리 신발 아니야? 그러게.
아니, 아니 어, 나 그 너 이상해. 뻣뻣. 아 그런데 아 이거 아, 우리 가까이 오지 마. 너 뭐해? 우리 좀 도와줄 수 있어? 싫어. 야! 아니야 장난치지 말고. 못해. 뻣. 아. 기계였다고 한다. 아 기계! 너브는 어디 있는 거야? 너브의 아니 이런 중요한 시간에 또 뭐 하는 거야? 저희는 또 변비가 걸려가지고 진짜. 어 너브는! 조이는 내가 아까 전에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조이는 아까 전에 진짜 변비가 심한 변비가 걸려가지고 말이야. 그랬구나. 아 죽는 줄 알았네. 물 좀 없을까? 잠시만. 아 그런데 도대체 그 라브라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들어온 거야? 그게 사실은 어 홀로그램인데 우리 아빠의 친척의 할아버지가 아빠에게 어 조금 무슨 문제가 있었나 봐. 그래서 홀로그램이라는 회사를 차리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아빠를 싫어하는 그 홀로그램 중 가장 악한 몬스터 하나를 풀어놨어? 집에 풀어놨는데 그 홀로그램은 누구 변신하고 싶은 사람으로 아무렇게나 변신할 수 있는데 나로 변신한 거야. 아 그래 그러면 아빠는 아직도 그 홀로그램이 너라고 생각하고 있겠네. 맞아. 근데 우리 아빠는 돌아가신 지 좀 됐어. 아 아무튼 좀 슬프지만 아무튼 아 우리 빨리. 근데 너는 너도 여기 지구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 어 알아. 너 근데 여기 어쩌다 온 거야? 나는 우주선을 타고. 나는 있잖아, 우리는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왔어. 그랬구나. 아 빨리 여기서 도망가야 해. 여기 싫단 말이야. 막아내자. 순간 그레이스와 조이는 그 남극에 딸기를 놓고 왔다는 걸 알아차렸다. 안 된다고, 안 돼. 우리 딸기가. 뭐예요? 어? 너의 아빠는 너의 친척의 할아버지, 나쁜 할아버지의 딸이라고? 혹시 진짜 혹시 잭스 크루스 매 딸이세요? 어 어떻게 아셨어요? 그래도 보기엔 좀 착한 것 같지. 그래 아, 그래 우리 친구예요. 좋아요. 싫어요. 아니야 그런 농담하면 어떡해. 얘 농담은 좀 심하게 해요. 그렇군요. 전 그레이스예요. 저는 아주 예쁘고 발랄한 조예요. 그쪽은 미나시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방 좀 둘러볼까요? 방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머물고 있어요. 좀 작아요. 죄송합니다. 되게 예쁘죠? 네. 미나 이사그룹은 뭐지? 부잣집이 그만. 그렇게 미나는 나쁜 것 같지는 않게 생겼다고 했다. 새로운 여정을 떠나 친구가 새로 왔는데. 얘들아, 아니 그래서 여기 뭐 얘 있고 얘. 진짜? 뭐해 러브? 너 이상해. 아 얘가 아 얘가 좀 그래요. 자 이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가져온 거야. 와 맛있겠다. 야 파인애플 간다빠. 치즈 냠냠냠. 냄새 나는 치즈였다고 한다. 우와 이거 진짜 맛있다. 포도 너도 좀 먹어. 나는 많이 먹었어.
불러 배가 불러 냠냠냠 아, 사람이 그렇게 그레이스와 친구들이 모든 음식을 다 먹게 되는데 어머 벌레다 아 조용히 해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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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내가 선물 좀 가져왔어 우와. 아 고마워 자 하나씩 골라 아 난 이거 우와 난 요거 우와 난 요거 아 너가 제일 크네 이건 꼭 갖고 있어야 돼 하나씩만 가져가 자마 얘들아 우정의 표시야 이건 알겠지? 위치추적기를 놓고 왔다 처음 먹었더니 졸리다 와. 사실 그 초콜릿은 수면제였다고 한다 야 이건 아니라고 너도 처벌받기 싫잖아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깬 줄 알았는데 자고 있네 쩝 뭐 잘 된 거지 뭐 안 깬 것은 내가 좋은 것